빨간 아재. 오늘 송영길 대표의 사과는 법정에서 진위가 충돌하고 세간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그를 불쏘시개로 써먹은 정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닙니다. 이는 곧 2019년 윤석열 검찰이 괴물화된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밑그림에 불도장을 찍어버린 낙인 찍기입니다. 지지자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손쉽게 신뢰를 접고 입장을 바꾼 건 당입니다. 굳이 사과를 한다면 검찰의 폭력과 언론의 요소에 맨몸으로 맞서온 그를 당이 외면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합니다. 검찰의 폭력과 언론의 요설에 맨몸으로 맞서온 그를 당이 외면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합니다. 빨간 아재.